경남 지역에서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 트리 점등식과 거리 문화 축제를 열었습니다. 거창군 기독교연합회가 제7회 거창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거창 지역 주민과 성도들이 참석한 개회예배에서 대회장 이병렬 목사는 예수의 탄생을 되새기며 주님의 평화의 강물이 가득한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점등식 축하 공연과 성탄 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나심을 온 땅에 알릴 수 있어서 기쁘고, 그리고 이 거창 땅에 어둠의 세력들이 이 빛의 축제를 통하여서 물러가는 것 같아서 영적으로 참 기쁩니다. 제7회 거창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는 버스킹 경연 대회와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58일 동안 이어집니다. 진해 기독교연합회도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2019 성탄 트리 점등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진해 기독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서성원 목사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며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성찬 국회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진해 기독교연합회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 10kg 100포를 창원시에 기탁했습니다.